극이 시작되면 평범한 한 가족의 아침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게 반전 포인트, 바로 무대를 누비고 다니는 아들의 존재입니다. 사실 아들 게이브는 출생 후 얼마 안 돼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는 엄마 다이애나의 환각 속에서만 존재하죠. 죽은 아들은 그녀의 환각 속에서 성장하고 늘 주변에 일상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 짠 시간 수업, 회식학 그리고 미식 축구. 나쁘지 않네. 아닌가? 여전히 환상 속의 아들과 춤을 추며 행복해졌는 다이애나. 그녀의 정신병은 갈수록 심각해져서 결국 자해를 하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벌이고 맙니다. 엄마의 불안한 정신 상태를 상징하는 건 또 있습니다. 죽은 게이브는 아슬아슬하게 1, 2, 3층을 오가며 가족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다이애나가 게이브를 본다거나 전기충 완벽한 가족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절망의 끝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는 건 역시 가족이기 때문이 아닐까요?